진로 분석부터 입시 전략까지 나만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오산시 진로진학 설명회가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최상위권 입시 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해 바뀌는 입시 상황, 전략으로 승부하자는 주제로 진로 및 대입 전략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참여 신청은 오는 9월 2일까지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오산시 진로진학 설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1-8036-752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패밀리 만감이 주관하는 제5회 전국 까마귀 복면가요제가 다음 달 24일 오산역 환승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가왕에 도전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100팀에 1차 영상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에는 소래울 도서관에서 2차 예선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이렇게 뽑힌 단 15개 팀만이 복면을 쓰고 본선 무대에서 숨겨진 가창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참가자들이 선보일 다채로운 복면과 퍼포먼스, 또 4년 만에 돌아온 전국 까마귀 복면가요제의 가왕은 누가 될지 지켜봐 주세요. 2022년 을지연습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됩니다. 오산시를 비롯해 관내 10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기간에는 전시와 테러 등의 국가 위기 사태를 가정해 전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제 상황과 같은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요. 특히 3일차인 24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산시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공공기관 테러 대응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인지하셔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희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